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사랑과 관심을 키워가는 법.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세워주는 윈윈 파트너십의 비밀. 코칭 전문가 홍희숙 대표의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어떻게 올바로 정립을 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태어나서부터 함께 끝까지 가는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부만 해도 각자 몇십 년, 그죠? 20, 30년씩 떨어져 살다가 만난 관계예요. 근데 자녀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그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근데 이처럼 또 복잡한 것도 없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누구요? 자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으려면요, 항상 내가 뭔가 알고 아이는 들어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들어주는 존재가 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정말 어떤 때 아이 눈이 반짝반짝이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자존심 상해요? 너무 기쁘잖아요. 네. 자식이 얘기해 주는데. 네, 그거 해보셨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른이니까. 왜 그러잖아요.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친구가 성립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자식이 엄마랑 친구해요. 아빠 나랑 친구해. 이거 돼요? 그거 안 되죠. 분위기 연출은 부모님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어떻게 표현해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코치의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코치는 뭐냐? 코치는 그 운동선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파악해가지고 보다 나은 쪽으로 그 발휘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장 그 자녀와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첫 번째가 자녀 얘기를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면 자녀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게 엄마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 어려웠지? 뭐 숙제했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애가 뭐라 그래요? 네? 아니요.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에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 애 보자마자. 공부 재밌었어? 아, 그래도 참 좋으시네. 재밌었어가 먼저 나오니까. 네. 물어도 그렇게 질문하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와줘야 될 게 그 아이가 행동이 변화해서 가족관계가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행동 변화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꼭 해주는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못한 건 왜 못했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는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얘기를 들어줘갖고 자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고 질문을 해서 그 아이의 생각이 쫙 열리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라는 걸 제대로 해주면서 걔가 행동의 변화까지 가져오게 해주는 겁니다. 자,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건강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의 분위기를 그렇게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끼리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 무조건 즐거웠던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또 도움을 받고 싶은 거 얘기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오픈마인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런 것이 어렵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셔서
얼마든지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한번 사용하셔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